정부는 오늘부터 어린이의 기준을 만 30세로 확장했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온 오늘 시민들은 어떤 일상을 즐기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변가로 왔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취재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날씨가 정말 좋고요. 어린이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즐거우신가요? 아잇! 취재를 나간 세팅 기자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게요. 어린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클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들어가볼게요. 벌써부터 신나는 동요가 들려오는군요. 보시면은 어린이들이 전부 다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저기 저 실례지만 통금 같은 거 있어요? 통금? 집에서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으세요? 밖에서 늦게까지 놀면은 부모님이 걱정하신다고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죠. 저기요 혹시 아이 이런 잠시만요. 저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누군가의 차에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기념 파티라도 가시나요? 집에서 과자 파티라도 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기요. 아잇! 취재를 나간 세팅 기자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폭력성을 보기 위해서 먹고 있는 맥주를 총으로 쏴보겠습니다. 저기요. 아잇! 제가 지금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이분을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시면은 어린이가 람보르기니 타고서 집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돈이 많네요. 제가 근처에 파티장으로 놀러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남자 두 분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기요 아잇!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은 신발 가게가 있군요. 바로 신발 가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많은 신발을 파는 곳! 들어오시면 옆에서 음료수를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곰이 춤을 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직원분들과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잠시만요 따라오라고요? 제가 직원 전용 휴게실로 따라가 볼게요. 제가 지금 어렵게 사장님을 만났어요.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셨나요? 으악!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진짜 순수하게 놀아볼게요. 놀이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관람차에 타볼게요. 안녕하세요. 같이 갑시다.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이랑 관람차를 같이 타볼게요. 이분이 지금 그 자리에 멈춰 계시군요. 이게 뭐지? 버그인가? 자, 나갑시다. 재밌었어요, 이거. 다음에는 뭐 좀 먹고 갈게요. 역시나 놀이동산은 추러스죠. 저는 그리고 햄버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햄버거. 다음에는 여기 있는 열차를 한번 타볼게요. 딱 봐도 재밌어 보이죠? 여러분들, 같이 타고 갑시다. 그리고 저기 앞에 메테오님, 빨리 오세요. 곧 출발합니다. 빨리 타세요. 빨리. 나이스샷. 이렇게 네 명이 전부 다 탔어요. 안전벨트가 올라가고요. 출발합니다. 손을 올리려면은 스페이스. 자,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바를 저는 확실히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바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방금 누구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아 지금 두 명 날아갔죠? 안 돼! 아 지원님! 아 결국 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분들 돌아왔죠? 어떻게 돌아오신 거지? 여러분들 다음에는 공놀이를 해볼게요. 점차 폭탄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굴리시면은 보시면은 공에 폭탄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얏! 여긴 어디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비밀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휘발유를 콸콸콸. 자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나가면 지는 거예요. 화생방 테스트 발사 먼저 나간 사람이 지는 거야. 먼저 나간 사람이 지는 거예요. 버텨라 버텨야 합니다. 지금 한 사람 죽었죠? 안 돼! 난 못 참겠어! 아잇! 전원 사망! 아니 이것은 바로 두더지 잡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잇! 죄송합니다. 실사판 두더지 잡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늦었죠? 아하! 오케이! 자 성공! 가운데! 아이코! 다음에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과연? 누구? 늦었죠? 지금이야! 나 정말 타이밍이 쭉! 나이샷! 인정! 이번에는 저희가 타투샵에 왔어요. 자, 여기서 유일하게 문신이 없으신 EW님, 저희가 타투를 새겨드릴게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세상에나!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